자,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다 체크를 해놨고요. 자, 1번 문제는 비동사 앞에 주어자리 명사입니다. 이때는 요게 주어자리가 아니고 요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층. 요 문제 어려웠었네요.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층에 있는 light bulbs. 요 문제 틀리기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터미션과 어울리는 게 브리프가 되겠습니다. 15분간의 짧은 휴식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투마로우 보고 미래 시제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까지가 종속절 주어자리니까 he가 정답입니다. 제기대명사는 단독으로 주어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이라고 할 때 이 표현 selection을 써주죠. A wide selection of.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 뒤에 장소 나와서 throughout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convention center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등록하다 promptly 되게서 잘 나오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는 사람 주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사람 주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동명사도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지만은 만나다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인데 종속절이 과거 시제니까 같은 과거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예, 동사 자리고 같은 과거. 그 다음에 열 번째 문제는 장소 명사가 나와서 시내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rom이 정답. 11번 문제는 조동사와 일반 동사 사이에는 부사 자리가 정답이고요. 12번 문제는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보이면은 보통 선택 보기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promised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여기 동사, 목적어, 명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고요. 14번 문제는 종이가 없는 그런 비용, 보상, paperless, 그러니까 종이 없이 일단 비용 보상을 보상 시스템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티브가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다른 정답으로는 implement나 institute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소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동사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는 임원들 수식해주는 형태로서 entire가 정답이고요. current로 쓰기가 쉬운데 주의할 사항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하고 current랑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문제 풀 때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await 하면은 eagerly 그냥 같이 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agerly와 anticipate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someone이 정답입니다. 이거 whoever가 정답일 때는 뒤에가 동사가 두 개가 이어져야 됩니다. each other는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임 사항을.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요거랑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티켓은 구매할 수가 있다. 온라인이나 직접. 그래서 선택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병렬 구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이것도 policy랑 어울리는 동사가 implement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mplement랑 어울리는 명사로는 이렇게 P로 시작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policy, proposal, program, plan, strategy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파트 5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1번 문제는
요거 donation 형용사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후한 기부금을 사용을 했다. 예, 형용사자리. 이 다음에 22번은 주제와는 상관없이 가장 잘 팔리는 예, 그 책이다. 그래서 상관없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recognize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 형태는 A밖에 없고요. 24번 문제는 confidently가 정답이 되겠죠. 주어, 그 다음 present가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사자리입니다.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25번 문제는 이거 숙련된 예, 배우인 누구누구에서 요거 형용사입니다. 명사, 사람 명사를 주식해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whenever가 정답인데요. 요것도 접속사가 보통 A가 접속사로 쓰이죠. 부사자를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리자가 방문할 때마다 트리트를 가지고 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 그 다음 27번 문제는 예,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fees하고 expense가 이것도 병렬 구조입니다. 아까 or가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병렬 구조. 예,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사이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예,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예, 뒤에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in order to,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겠죠. 고려 대상이 되고자 예, 굉장히 잘 나오는 정답이고요. 29번 문제는 예, 이거 좀 틀리기가 쉬운데요.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우리 가게로 예, 그 배급하다, 유통하다라는 의미로서 distribution을 써준 거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네, 내용상 because가 정답입니다. 아무개의 블로그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에게 어떤 책 그 딜을 제시했다, 주었다 해서 여기서는 이유에 해당되는 정답으로 B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5 한번 문제 푸는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